쇼스트 그것이 알고 싶다. 백문백답. 41번째 질문 나갑니다. 합격자가 많은 건 사람이 많기 때문인가요?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떤 사람이 많은 건지. 아무래도 학원에 합격자가 많은 건 예. 사람이 많기 때문인가요? 인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만큼 붙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학원생이 많으면 그중에 붙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학원생이 적으면 적은 거고.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학원생이 여기저기 또 다니세요. 그러니까 A라는 학원을 갔다가 B도 가고 그렇죠. C도 가고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또다 다녔기 때문에 ABC 학원에 다 올려요. 그렇죠. 근데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다닌 건 맞으니까 맞으니까. 기초반은 A에서 또뭐 기술적인 건 B에서 마지막 최종 포인트는 C에서 했으면 다 공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이분이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학원생이 네. 적고 합격자가 많은 학원이 그럼 좋은 학원일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보니까 어떤 학원은 막, 뭐, 예를 들면, 재학생이나 뭐, 졸업생이 5,000명이다. 어느 학원은 50명이다. 그럼 아무래도 50명에서 나온 합격자와 5,000명에서 나온 합격자는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학원생이 좀 적은 데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좀, 좋은 점도 있죠. 또, 학원생이 많은 곳에는 많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또그 안에서 경쟁이 또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동기들끼리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학원생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군계 일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원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네. 41번째 합격자가 많은 건 사람이 많기 때문인가요?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